어, 말이다, 말. 아, 왜래, 왜래. 오, 천둥번개. 오. 보자. 뭘 또 만들 수 있나? 이건 뭐죠? 맷, 이거 그건가? 절구? 절구 만들어 봅시다. 아, 이거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손에 들고 뭐 하시는 거죠? 아니 손에 이거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자,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아! 벽에 붙이는 횃불을 설치할 수 있어요. 월 토치, 토치 스탠드 세우는 것도 설치할 수 있고요. 설치하는 방법을 모르겠네. 어떻게 설치하는 거야? 어떻게 설치하는 거지? 함부로 주먹질을 하고 그래. 아, 불을 붙여야 되나 보다. 불 붙인 다음에 설치하는 건가? 여보시면 이제 버닝 토치 스탠드라고 생겼거든요. 뭐야, 손에 꺼내지도 않아 왜? 아저씨 만들었잖아요. 아저씨 불을 피웠는데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알다가도 모르 게임이네. 어 뭐야? 아 이렇게 놓는 거구나. 요거는 이제 여기 뒤로 가가지고 뒤통수에다가 설치해 줍시다. 가운데, 여기 가운데인가? 됐다! 후! 힘들다. 뿌듯하구만. 아주 성취감이 있는 게임이에요. 짜잔. 이제 좀 집 같네. 어. 이제 좀 집 같아. 부츠. 헬멧. 아, 이거 멧돼지로 만드는 헬멧이구나. 어. 이제 패션을 좀 바꿀 때가 됐지. 오! 요거 괜찮은데요? 신발 신고 괜찮네. 저는 요렇게 입도록 하겠습니다. 폴 짝대기 만들어보고. 아 이제 제가 폴 짝대기를 만들었더니 아이템이 새로 생기네요. 여기 보우 드릴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보우 드릴 뭐 하는 거지? 정체가 뭐죠 이거? 보우 드릴? 이상한 아이템을 만든 것 같아요. 가구도 있네. 어 잠깐만 나이프 있으면 이거 만들 수 있다. 나이프 아까 여기 있잖아요. 침대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그래스 슬리핑 패드. 잠을 잘 수 있는 돗자리 같은 거예요. 돗자리 같은 거 만들었습니다. 오! 이거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됐다! 언팩. 오! 아, 뭐야! 잘못 설치했네요. 일어나세요, 아이씨. 여기서 잘 수 있다! 다시 이렇게 싸서. 되게 쓸데없이 디테일하네. 어. 자, 그 다음에 쭈어서. 여기서 펼쳐야 되죠. 어디가 앞이야?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펼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펼치나? 이렇게 펼치는 거 맞나? 이쯤 놓으면 되겠죠? 됐고요. 자, 펼치기. 아, 됐다! 자, 눕기. 아이고, 아이고, 피곤하다. 지금 근데 잘 수가 있긴 한데, 자면 안 되네요. 자볼까 한번? 자기. 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네. 그쵸? 자 이제 진짜 집다운 집이 완성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자원도 모으고 해봅시다. 아 가자. 아 배고프네.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해야죠. 물가에서 뭐하니 멧돼지야. 어? 컴온 일로와. 그렇지. 아하 야 꼈다. 야하 물은 이렇게, 어? 끼었을 때 잡는 게 제맛이죠. 오! 곰이다, 곰. 여러분, 곰입니다. 주변에 늑대가 없나 잘 보고, 곰을 잡아보도록 하죠. 야! 오! 안녕하세요! 오! 예, 이것이 바로 잔머리의 힘이다. 어리석은 녀석, 난 너희들의 약점을 이미 파악했지. 상어를 잡을 때부터 파악했다고. 어리석은 곰 녀석. 곰 가죽으로 뭔가 만드시는 게 없으려나? 어떻게 해야 기술 발전을 좀 할 수 있지? 제작대 같은 걸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만들 수 있는 걸 일단 만들어 봅시다. 이건 뭐야? 별의별게 다 있네.
오오오 오 좋아. 그렇지, 이런게 필요해. 무두작업대 아닙니까? 무두작업대. 짜잔, 무두작업대에서 뭘 할 수 있죠? 레더 가죽을 만들 수 있네. 아, 이것도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전에 제가 놓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허둥지둥했는데 이것도 놓을 수 있다, 놓을 수 있다. 오케이, 짜잔. 아, 왜 다시 주우면 어떡해? 그냥 땅에 놓는 거네. 뭐 상호작용 할 게 없네. 아, 이거 만들어봐야지 이번에. 이거는 이제 좀 더 큰 캠프파이어인 것 같고. 오, 짱 크다. 내 집만한데? 이걸 그냥 집으로 써도 될 뻔했네. 이걸 만들어서 뭐 하는 거지? 불 붙이는 건가? 오, 봉화 아닙니까? 봉화? 거의? 이제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만드나? 지금 뭐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철이 있어야겠죠? 야, 철을 캐와야 되나 보다. 산으로 가봐야겠다. 산에는 갖가지 위험한 동물들이 많겠습니다만. 어, 뭐야. 너 누구냐? 사자냐? 어, 두 마리 난데. 어! 오케이. 와! 얜 똑똑해 보이는데? 야. 야. 어리석은 사자 녀석. 퓨마네요, 퓨마. 궁둥짝을 내어놓아라. 야, 이 퓨마, 오, 너무 많다. 여기는 좀 안전해 보이네. 여기는 이상한 짐승이 안 보입니다. 아, 깃털을 많이 챙겨야 돼, 깃털. 아, 깃털. 깃털로 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뭐지? 처음 보는 짐승이네. 염소니? 매매매. 염소를 잡아라! 아유, 잘 도망간다. 오, 잡았다. 염소 가죽. 가죽으로 분명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거예요, 또. 총 챙기고. 어, 이거 뭐야? 좋은 거 먹었다. 짜잔. 멋있지 않나요? 오. 무슨 뭐 영무원 아저씨 같네. 그림도 있다. 허, 그림. 제가 좋아하는 그림도 얻었어요. 이거는 뭐 스킵볼. 어, 이거 총알이잖아. 총알 여기 있네. 가죽도 많고. 횡재했다. 좋은 아이템 많네, 여기. 대포! 이 대포를 집에 가지고 가겠어. 대포를 부수면 철이 나오지 않을까요? 도끼가 있다고요? 저기 위에 배럴 뒤에 도끼가 있다고요? 아오, 그러네? 오, 대박! 철이다, 철! 철망치다! 여기서 챙길 거는 이게 다인가봐요. 뭔 소리야? 어, 늑대가 날 봤어. 감히 늑대 녀석이. 난 총알 있다. 장전. 오케이. 이 녀석 빵야. 총을 쐈는데 반응이 없어, 늑대가. 장난감 총이야? 비비탄이야, 이거? 총이 칼보다 구려! 아, 죽을 뻔했잖아, 진짜, 이거. 한 대 맞으면 죽는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잘 수 있나?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야. 자자. 아, 밤이 되고. 제가 원할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 오, 됐어. 야, 좋네. 이 기능 좋네. 좀 더 파밍 해봅시다. 이거 어디로 가야 철을 캘 수 있나? 이거 뭐야? 오, 코럴! 새로운 자원을 얻었어요. 이거 캐면 철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망치잖아. 아. 오, 맞아. 철이야. 철. 철. 좋았어. 이 정도면 됐어. 상어로 유인합시다. 상어야, 어딨니? 와, 여깄다. 오케이. 들어와!
아니야! 컴온! 아, 왜 총 맞으면 도망가나? 오! 페이크였다! 아, 페이크라니. 와, 또! 오! 오! 아하! 장전하는데 한 시간 걸려. 총이! 총이 좀 많이 구린 것 같은데요? 달걀이잖아. 잠깐만, 달걀이 있는데? 달걀을 또 두고 갈 수 없지. 당근을 먹자. 아이씨, 당근 지금 먹어요. 먹고 달걀. 아, 좋아요. 여기도 철이 있긴 하네. 온 김에 좀 이렇게 갈까? 철이, 철, 철, 철. 야, 이게 철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이거? 좋아, 좋아. 갑시다. 집 어디 갔지? 이건 새로운 자원인가? 아니, 석탄인가 봐요. 석탄도 있네. 아, 곡괭이 부서졌네. 집에 가야 될 때다. 다행히 집을 찾아왔습니다. 짜잔. 아, 힘들다. 아, 여기 힘들다. 아, 그 나무로 만든 그 봉화 같은 게 다 타고 나니까 재만 남기고 사라지네요. 물레를 여기다가 만들었어요. 물레는 뭘 만들 수 있지? 얀!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마침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넣어봅시다. 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게 있나?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스멜팅 퍼레이스. 화로가 있어야 돼요. 화로. 화로를 만들려면은 클레이. 아, 이거 클레이는 어디 있는 거지? 클레이를 가져와야 되는데. 클레이는 여기서 캐면 되나? 여기서 클레이를. 아, 이건 모래인데? 클레이가 어디서 나오려나? 이게 클레이인가? 돌무대기인데요, 돌무대기. 분명히 땅 색깔이 다른 게 있을 거야. 아니면 만들어야 되나? 이게 클레이냐? 바닥에 살구색을 찾으면 점토라고요? 살구색? 요건가? 요거 같은데? 뭐야? 맞나? 아, 이거 뭐야? 부시돌이네? 부시돌이었어요. 아, 사람 설레게 하네. 전 부시돌이잖아. 이거 뭐야? 동굴인가? 내려가려면은 여기 땅을 좀 깊이 파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야? 마블 청크? 마블이면은 뭐지? 대리석인가? 석회암인가? 오케이, 오케이. 오, 동굴이다. 동굴 있어. 대박, 대박. 발광버섯이구요. 발광버섯 챙겨. 발광버섯 이쁘다. 어, 어두워, 어두워. 이거 캠파이 잡자. 그리고 부스도 끌자. 아, 자, 약간 놓치고. 자, 가자. 발광버섯 챙기고. 먹을 수 있는 건가, 발광버섯? 동굴 안에 괴물이 있거나 하진 않겠지? 와우. 꽤나 깊은데요? 어우. 어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소리 울리는 것 봐요, 동굴에서. 지금은 떨어지면 못 올라올 것 같으니까 올라가겠습니다. 점토를 빨리 얻어야 철을 굽는데 말이야. 바다나 땅에 떨어져 있다고요, 클레이가? 아, 클레이 구워야 된다고요? 벽돌을 클레이로 만드니까 얻어서 분해해보라고요? 그런가? 클레이를, 아, 어떻게 하지? 찾아볼까, 진짜? 잠시만요. Where can I find clay? 여긴 있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클레이네. 맞죠? 곡괭이로 그냥 깨고 있는데요? 아, 철이네. 이거보다 좀 더 진한 회색인가봐요. 클레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철보다 조금 밝다고요? 더 밝아요? 더 어두운 줄 알았는데?
어, 이거 뭐야? 이게 뭐 문명이 있었나? 안 깨지네? 어, 말이다, 말! 말. 말을 길들여야 돼. 너 뭐 좋아하니? 내가 가진 게 라즈베리가 있는데? 라즈베리랑 블랙베리가 있는데? 당근은 없어. 어, 먹어진다. 먹니, 너 이거? 또 먹어. 쉽네? 말을 이렇게 쉽게 길들여도 되는 거야? 아, 왜래, 왜래. 역시 쉽지 않은 건가? 얘, 아, 왔다. 낙마했어. 야, 이 녀석이, 이럴 거면 태워주지 말지. 라즈베리 드세요. 블랙베리 드세요. 오! 이름도 지어줘. 어, 이름을 몰라 지어야 되지? 근데 니는 너의 이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너의 이름은 서든 홀스다. 어. 갑자기 훅 들어왔기 때문에. 너의 이름은 서든 홀스다. 이제 진짜 나의 말이 되었구나. 어디로 가야 돼? 클레이 못 찾았는데? 산으로 가거나 동굴로 가봐야 될 것 같아. 잠깐만요. 뭐야? 여기 누가 있나? 밴딧 헷! 산적 모자? 이게 어디 봐서 산적 모자야? 마음에 드는데요? 어, 이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닷, 이 패들도 있네? 패들이 있다면 배도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고기도 있고. 랜턴도 있다, 나이스. 아, 뭐야, 상자 잠겼어. 부숴. 부숴버려. 상자 깨요, 깨. 산적 어디 갔지? 분명 모자에 산적 모자라고 써, 오! 총도 있다! 산적 모자라고 써있었죠, 분명히. 자기가 산적이란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잡아도 할 말 없겠지? 총알은 몇 개 있지? 장전하고. 오케이. 와, 멋있구만. 왜 총을 놔두고 갔을까? 그쵸? 그리고 여기 패들. 노가 있다는 거는 배가 있다는 거 아니야? 자, 클레이를 찾아가 봅시다. 이거는 클레이가 아닌가? 색깔 좀 밝은데? 아, 이건 뭐죠? 소금인 것 같은데? 소금 요 정도만 챙겨가지고. 에야! 오, 넓다. 사슴도 보이고, 흑마도 있네. 일단 저는 처음으로 꼬셨던 얘를 데리고 가지요. 이거 왠지 잠깐만, 이거 아니야? 너 아니야? 허! 찾았다! 찾았다, 클레이! 대박! 클레이다! 온 김에 많이 캐갑시다. 아, 클레이 뽕을 뽑자, 뽕을 뽑아. 클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뽕을 뽑아가겠어. 됐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자,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이 어디지? 얘야, 여기가 우리 집이란다. 근사하지 않니? 실망하진 않았지? 정지. 이번에 수확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랜턴도 설치할 수 있죠? 야, 랜턴 빛나는 거 봐. 집에다가 두도록 하죠. 여기다가. 아, 뭐야, 여기 떨어져. 다시. 아, 왜 눕고 그래? 일어나, 아저씨. 아, 말을 위한 목장을 만들라고요? 오늘은 좀 힘들어가지고. 천천히 할게요, 그건. 자, 이제 클레이로 만들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아, 클레이로 벽돌을 만드는 게 맞네. 맞죠? 네, 어, 이제 벽돌 집을 지을 수 있게 됐어요. 뭐, 한동안 집을 새로 지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보시면 여기, 이제, 킬런이라는 걸 만들 수 있고요. 여기 이제 화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화로부터 만듭시다. 화로 여기다 만들게요. 화로 만들고, 어, 킬른 이거 만들어 봅시다. 우와, 크다! 야, 이거 짱 크네? 이거 뭐죠, 이거? 여기다 만들면 되려나? 여기서 이제 벽돌 같은 거 만드나 보구나. 모래로 이제 유리도 만들 수 있어요, 유리. 유리를 만들어 둘게요, 일단. 유리로 쓸 게 많이 있을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아이론 인갓.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불을 붙여야 되지 않나요? 아, 나무를, 아, 장작이 있었지? 장작. 아, 장작을 들면,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네. 이 캠프파이어들을. 아, 여기도 넣을 수 있다. 아, 대박. 아, 대박. 시청자분들 대박 똑똑합니다. 장작 넣었어요. 저기도 넣어야겠다.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 불 붙이면 되나? 오케이, 굿. 굿, 굿, 굿. 아주 좋아요. 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제 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진짜 레알 뭐 문명의 발전을 체험해가고 있네.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다 돼 있겠지? 어, 뭐야? 주변에 몬스터가 있나봐요. 안 자지네?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다시 잠을 청해봅시다. 자, 슬립. 안 돼, 안 돼, 안 돼. 문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문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짜증. 오, 천둥 번개! 오, 번개 보셨어요? 대박이다. 번개 맞고 죽는 거 아니겠지? 번개 맞고 죽는 거 아니겠지? 일단 다 만들어졌으니까 챙길 거 챙기고. 유리창 만들 수 있다. 유리창 크기가 다 다른 것 같죠? 이게 좀 큰 건가 본데. 저 빗소리가. 오, 소리만 쓸데없이 현실적이야 게임이. 여러분, 이제 제가 철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아이템을, 오! 이봐 이봐, 만들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의자도 만들 수 있어. 철화살도 만들 수 있고. 철문, 문 있다. 문이 있네. 문. 자, 철문 아이론 스파이크 도어. 도어 이걸로. 오케이. 우와, 크기 보세요. 크기 거의 딱 맞춰서 만들었는데? 이 크기를 어떻게 알고 내가 이렇게 맞췄지야? 이 게임에서 가장 퀄리티 좋은 게 빗소리인 것 같아요. 진짜 비 오는 것 같아. 아, 빗소리가 너무 커요? 그럼 줄여봅시다. 아, 이쯤이면 되죠. 진짜 폭우 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기분이 상쾌하긴 했어요. 자, 이제 집에 문을 닫았어요. 아, 굿작. 아늑한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유리창도 설치할 수 있지 않나? 그냥 설치하면 되나? 뭐야? 벽을 뚫어야 되는데, 벽을 뭘로 뚫지? 아이, 왜 아이씨도 자고 그래요? 도끼로 깨야 되나? 그러니까 이쪽을 한번 깨봅시다. 아, 뭐야, 도끼가 부서졌어. 아, 유리창 달려다가 도끼가 부서졌네. 요걸 일단 두개 씁니다. 이걸 세워놔야지. 나중에 쓰면 되지 뭐. 자, 여러분들 오늘 네, 아, 다시 자, 여러분들 오늘 네, 와이렌즈라는 게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게임이 뭔가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꽤나 근사한 집도 만들고 여러 가지 네 생존 도구들도 갖췄네요. 아직까지 뒤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하니까, 자, 이 게임을 좀 더 보고 싶다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도움 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이.